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기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 질문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주 동안에 주기도를 기도 시간에 쭉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이 기도가 지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제 개인 기도 시간에 특별히 주기도를 처음에 하고 또그 내용들을 음미하면서 기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 또이 주기도가 가르쳐 주는 방향들, 목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시 기도를 제자리로 이렇게 다시 교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기도를 기도하는 것이 참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이 주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저희들이 오늘 나머지 간구들을 또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에는 네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도하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혼잣말처럼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어떤 영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꼭 귀로 들어야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세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간구이고 나머지 네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무엇이 먼저 왔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서 더 소중한가를 그 순서를 가지고 알수 있는데 주기도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사용하심으로써 그 질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주기도에 그 일곱 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시 살펴보시면은 대상,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목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를 여러분 주기도에서 배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잘 주님의 기도와 비슷하게 또 그것을 모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흡수하기도 해서 그 기도가 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로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첫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네 개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강구가 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첫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렇게 구하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 비슷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다 비슷한 그런 기도이지만 각각 어떤 특별한 강조점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 제약상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를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죠.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사셨습니다. 그 나라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기도와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외운다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외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열망하고는 다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망을 품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우지만 그것이 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면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기도를 할 때에 그 주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마음 속에 있었던 열망을 나도 함께 품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첫세 강구를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맨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좀 빼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를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귀한 일을 할때 예수를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도와주면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또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겠고, 그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를 진지하게 자기의 기도로 삼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께서 품으셨던 거룩한 열망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첫머리에 항상 이 주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는 주께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네 가지의 광고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생명의 본질적인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본질적인 우리 생명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생명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죠. 우리 생명의 본질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양식이죠. 물론 그것을 물질적인 양식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다만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의 양식이신 예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용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 생명이 자유함도 또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우리 영적인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꽁 하고서는 마음에 그 쓴뿌리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에서 본질적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요.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시험과 악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우리 삶은 계속해서 악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저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부분들, 또 죄와 그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얘야, 너의 진짜 필요는 돈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필요는 건강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필요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필요는 너의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필요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요. 죄에서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요.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란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생명의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필요들로 기도의 제목을 넓혀가도 충분히 늦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못하고 용서함과 시험과 악에서 건져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못하고 다만 어떤 당면한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그 사람을 진짜로 깊이 보살피고 살피면서
하는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주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피로를 위한 기도 두 가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둘 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열망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깨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주기도는 우리를 인도하지요. 이 기도를 한번 찬찬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기도로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의 맨 끝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끝나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 그걸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내 삶의 어떤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 나라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권세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피로를, 내 잠시 잠깐의 피로를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귀한 기도가 돼요. 그 귀한 기도가 되는 길은 바로 주기도를 여러분이 내 기도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열망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 놓을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되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을 심어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조정되고 헌신되고 결단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비밀은 그가 이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짧게,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짧게 주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네 가지 면들을 한번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땅히 구해야 될 여러분의 피로를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기도를 통해서 배우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고 배워가시면서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서 여러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배운 이 주기도를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암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뢸 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품고 계셨던 거룩한 열망을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한 그리고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